됐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로즈에 생일 축하합니다. 자,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로즈야, 안녕? 유튜브 관리자야. 오늘 너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해. 네가 태어난 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로즈데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 장미꽃 케이크를 준비했어. 마음에 들면 좋겠다. 사실 초록 장미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 미안해. 본론으로 들어갈게. 사실 처음에 너를 봤을 때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어.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헤라 뒤에 숨어서 못된 행동만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루예리를 챙겨주는 모습, 헤라를 챙겨주는 모습, 또 현우 오빠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로즈는 표현이 거칠 뿐이지 속마음은 착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거지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너의 모습이 부럽고 멋지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돼. 너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이건 내 오지랖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무튼 헤라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힘들겠지만 헤라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네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끝까지 응원할게. 아, 그리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너 머리 스타일도 정말 멋져.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 그럼 안녕. 이렇게 하면 되죠. 갑시다. 잘라주세요. 와우. 잘라주세요. 그리고 맛있다.